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김승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두까기병의 영상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두까기병은 대동맥과 상장관막 동맥 사이를 지나가는 좌측 콩팥정맥이 두 동맥 사이에 눌려서 생기는 병입니다. 정맥 압력이 올라가면서 왼쪽 콩팥 속의 작은 정맥이 터지면서 혈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유관적 혈뇨를 일으키지만 현미경적 혈뇨나 단백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맥이 두 동맥 사이에서 눌리는 현상이 마치 호두까는 연장의 원리와 비슷하다 해서 호두까기 병 혹은 호두까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는 고무 호수를 눌러보면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강해지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도플러 초음파나 CT에서도 눌린 혈관 부위의 피 속도가 빨라서 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의 빈도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병은 날씬한 사람의 흔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쿠션 역할을 할수 있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어서 살이 많은 사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이런 원칙이 있는데 좁은 관을 흘러가는 물의 속도는 넓은 관을 흘러가는 물의 속도보다 단면의 면적에 반비례하여 빠르다 하는 원칙입니다. 정상인에서도 왼쪽 콩팥 정맥은 이두 동맥 사이에서 살짝 눌리는데 이곳에서의 피의 정상 속도는 초당 40 내지 50cm 정도입니다. 이 환자는 16살의 날씬한 청년이었는데 혈뇨가 있었고 방광경으로 왼쪽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두 동맥 사이에 왼쪽 콩팥 정맥이 심하게 눌린 것이 보이고 색도플러 검사에서 밝은색의 빠른 속도의 혈뇨 신호가 보이고 제어본이 초당 112cm로 정상 40 내지 50cm에 비하여 아주 빨랐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정맥 혈관 속에 관을 넣고 촬영하면서 압력을 재어보니 눌리는 곳의 전후로 수은 높이 4mm의 차이가 있어서 호두까기병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호두까기병의 진단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혈뇨가 아주 심해서 수혈을 해야 할 정도라면 수술 등의 치료법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젊고 날씬한 환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체중도 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호두까기 현상에 의해서 소변에 피가 나온 것이지 어디엔가 암 같은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면 되고 다시 혈뇨가 있더라도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생활 습관으로 참고할 만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호두까기병은 네 발로 다니는 동물에는 없는 병이고 서서 다니는 사람에만 있는 병입니다. 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장의 무게가 아래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동맥 사이에 좌측 신장 정맥이 눌릴 일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누워서 쉬거나 잘 때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면 정맥이 눌리는 현상이 덜 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도플러 검사에서 이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45세 남자로 심한 단백뇨가 있는 환자입니다. 바로 누워서 검사를 했을 때 두 동맥 사이에서 좌측 신장 정맥이 눌려 있고 이보다 좌측 부위의 정맥이 매우 늘어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부위의 혈류의 속도는 초당 303cm로 매우 빠릅니다. 이번에는 환자의 왼쪽을 위로 가도록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를 반복했을 때 두 동맥 사이에서 정맥이 눌린 현상과
이보다 좌측의 정맥이 늘어난 현상이 크게 해소된 것을 알 수 있고 혈류 속도도 초당 303cm에서 127cm로 반 이상으로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세로 있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이 환자의 담백뇨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호두까기병의 영상검사에 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호두까기병은 좌측 콩팥정맥이 대동맥과 상장관막동맥 사이에서 눌려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병은 CT 소견으로 의심할 수 있고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좌측 콩팥정맥의 혈류 속도를 측정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호두까기병으로 진단되면 암 같은 다른 원인으로 혈뇨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면 됩니다. 자세에 따른 정맥 눌림 현상의 차이는 참고할 만합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RA 사이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